지금부터는요,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스피드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는 대본이 없어요. 그렇죠? 네. 멤버들이 이제 또 한 팀이 돼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한시간 60초 안에 10개 이상의 질문을 명쾌하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신곡을 다음 주에 두 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아니면은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저희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 조이 박수 나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아, 한입 먹으면 바로 파워업입니다. 어머, 어떻게 빨리 해요? 이거 택배로 보내요. 퀵으로 보내드릴까? 빨리 빨리 해봐요. 오케이. 대신 성공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성공해야 돼요. 네. 자. 아, 아이린씨. 아,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근데 이게 머뭇머뭇하면 끝이에요. 네. 네, 갑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웬디, 본인이 제일 리즈였다고 생각하는 활동곡은 뭐? 지금. 아이린, 네. 제일 최근에 꽂혀있는 음식은? 떡볶이. 네, 슬길, 멤버들 중에 고민 상담 제일 잘해주는 멤버는? 웬디. 네, 그리고 조이, 이현우 대 우도환 중 제일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은? 없다. 네, 그리고 예리, 인싸 캐릭터로 돋보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소심해진다. 언제? 지금. 네, 웬디, 편의점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핫바. 네, 그리고 아이린, 개복치대 선여린 중에 마음에 드는 별명은 뭐? 선여린. 네, 슬기, 정글의 법칙 갈 때 살아남기 시리즈 책을 샀었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책의 제목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네, 조이, 팬들도 모르는 나만의 TMI는 뭔가요? 모르겠다. 네, 그리고 예리, 동갑내기 아이돌 친구 중에 제일 밥 잘 사는 사람은 누구? 저요. 네, 그리고 웬디, 학창시절 축구했다고 하는데 탐나는 축구 포지션은? 없음. 네, 아이린, 바둑기사 박정환 구단이 아이린 씨 팬이라고 하던데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팬이에요. 네, 이렇게. 좀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12개 했어요. 12개를 했다고요? 네. 와, 예! 와! 지난번에 실패했죠? 지난번에 실패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지난번에 실패했죠. 네. 그게 연달아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떡볶이 굳었네요. 네?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무슨 말이에요? 10개 성공입니다. 아니 나 무서워서 하겠나?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슬기씨 슬기 언니 제일 슬기 무서워요. 슬기 언니가 제일 무서워. 아니 동네 조기 축구단이고 네? 충격 있어요. 아이린 씨, 정숙 감성. 예? 깜짝 놀랐네. 웃겨. 아직 스피드 퀴즈인데, 아직 예리 씨가 계속 코치를 해줬어요. 웬디부터 코치를 시작을 했어요. 본인의 리즈 활동을. 아무거나 해. 아, 이게 그래가지고, 생각하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네. 지금이다. 파워. 그러니까 웬디가 사람, 쫙 뺐어요. 네. 네. 근데 또 쪘다 뺐다 이래가지고. 근데 쪘다 뺐다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네. 아니요. 예전에 약간 통통했다가 이제 또 약간 활동 기간에 좀 말랐다가 조금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건데 요거는 약간은 이번에는 좀 유지. 이거 좀 잘한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번 네. 활동에 정말 제일 예쁜 멤버는 저는 웬디라고 생각해요. 웬디. 네. 진짜로? 응. 예. 눈치 봐요? 슬기 언니가. 눈치를 봐. 왜 눈치를 봤다? 동공이 아주 막 흔들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웬디가 굉장히 지금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답형이네. 그럼. 조만간 진짜 사나이 내보내야 돼요.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아이린, 최근에 꽂혀있는 음식 떡볶이? 네. 아. 최근이 아니라 전 항상 떡볶이에 꽂혀있어요. 약간 이거 부먹, 찍먹. 에? 이거 튀김이랑 같이 먹어요? 아니면 떡볶이만? 저는 찍먹이에요. 찍먹. 네. 그렇지. 찍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야끼만두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담가놨다가 약간 좀 불려놨다 먹어요. 안 그러면 그거 밭잎에 먹으면 이 볼에 상처가 나요. 찔리고 다음날 김치찌개 못 먹어요. 시금시금해가지고. 예. 그리고 슬기 씨, 네. 웬디가 고민 상담을 잘해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갑내기고 네. 다 잘해줘요. 다 잘해주는데 네네. 같은 룸메이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웬디한테 털어놓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웬디 씨가 또 레드벨벳 안에서는 좀 TMI. 네. 수다꾼. 네. 예, 수다꾼이잖아요, 수다꾼. 네. 그럼 고민을 하나 던지면, 한,
한 대답이 한 몇 개가 오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서로 서로 많이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아예 대화를? 네, 대화를. 뭐 나는 이랬고, 나는 저랬고, 너는 뭐 저랬고. 제가 좀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웬디가 약간 좀 투머치 토커. 예, 약간 TMT의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때는 아예 안 하는데, 입이 열렸다 그러면 쫙 하는 스타일. 예, 그만 좀 해라 해도 계속 그냥 하는. 아, 그게 좋아요. 말은 뱉어야 돼요. 예.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조희 씨. 드라마 상대 배우가 이제 이현우 씨와 이제 우도환 씨인데, 네. 예. 연기하는 동안에 좀, 나랑 좀 비슷한데? 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 비슷한 건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려하고 합은 잘 맞았지만, 네. 완전히 나랑 잘 맞으려면 이제 나의 개그 코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네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그 코드가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터프하죠? 저요? 예. 네. 조이식 그 개그 코드가 좀 터프해요. 아재 개그도 있고. 아재 개그도 있고. 하고 약간 수위가 높아요. 약간 수위가 이게 좀 이렇게 TMI. 넘나드는 거 있죠. 예. 아, 이게 TMI입니다. TMI. 아, 이게 TMI. 네, 네, 네. 예, 예. 아, 그리고 예리 씨가 사실은 인싸라는 그 특징이 있긴 한데. 네. 저 어제 배웠어요, 인싸. 그래, 저도 어제 알았어요. 아, 진짜요? 예, 인싸가 뭐야? 그러니까, 인싸. 네, 그 SNS 그 발음을 세게 하면은 인싸가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건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인맥이 넓고 활발한 캐릭터라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쵸. 예, 예리 씨의 성격은 그게 또 아니죠? 뭐 그렇게 보시면 뭐 그런 거죠, 뭐. 기분 뭐 그렇게 뭐 그런 거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맥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파고들다 보면은 내 사람은 조금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약간 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신영 언니도 제 사람이죠. 떡볶이 드려요. 제가 또 이런 것도 더 민망해요. 떡볶이 드려요. 약간 고리 양골이 약간 불그스름해지게 약간 민망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빨개지게 해줘. 네, 네. 제가 지금 발언 네. 네. 땡큐.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질문이야. 질문이 아무튼 성공을 했고요. 아, 이번 노래는